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당입니다. 선생님 혹시 네. 귀신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그런 거. 그러면 네. 무속인 분들은 퇴마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귀신을 보고 느낄 수 있나요? 전 있다고. 선생님은 살면서 네.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보셨다면 네. 선생님이 실제로 본 귀신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귀신은 뭐가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에 빠진 여고생.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불에 타서 죽은 영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신받기 전이었어요. 그 느낌이요.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여고생, 물에 빠졌던 그 여고생이 봤을 때는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엄청나게 추워요. 그리고 또 불 타서 했던 그 어린 영가를 봤을 때는 식도가 타들어가고 약간 이 안에 정말 불을 지피는 그런 느낌도 났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귀신이 딱 그 두 분? 두 분? 네. 그러면 네. 공포영화는 잘 보시나요? 찾아보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귀신을 되게 네. 무서워하는 편이라 네네네. 공포영화도 못 보거든요. 네. 귀신을 본다면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알아주면 나와 어떠한 인연이나 어떠한 그런 게 없어도요 알아주길 바래서 또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보였다 느꼈다 하실 때는 조금은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네. 다 무서운 존재인가요? 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갓집이든 상담자분들한테는 부모님의 영가일 수도 있지만 남이 봤을 땐 그분들도 귀신에 속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오실 때에는 내 자손을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하려고 하시는 뭐 분들도 영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귀신이라고 해서 나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지켜주려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